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중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경우에 자칫 위험한 증상들을 살펴봅니다. 무시하고 넘길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10가지 증상들입니다. 첫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체중이 줄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다이어트 노력 없이 체중이 크게 감소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한 달 안에 체중의 5%가 빠지거나 1년 안에 체중의 10%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인은 갑상선 이상, 우울증, 간질환, 암, 당뇨병 또는 장내 신진대사 이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열. 미열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열이라도 열이 지속된다는 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니까요. 기준은 섭씨 38도의 체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여러 가지 요인의 감염과 염증, 임파종, 면역 억제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 같은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특별한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곤란. 일반적인 코 막힘이나 지나친 운동에 의한 호흡곤란이 아니라면 이것은 건강에 분명한 적신호로 봐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질적인 기관지염, 천식, 심장 이상, 정신적 쇼크, 폐렴, 폐혈전, 폐섬유종, 폐고혈압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호흡곤란 증상이 온다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배변 이상. 배탈이 날 상황이 아닌데 이유 없이 배변에 이상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잘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틀 이상 극심한 설사가 지속될 때, 일주일 이상 약한 설사가 이어질 때, 심한 변비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될 때, 이상하도록 갑작스러운 배변 욕구가 반복될 때, 혈변이 나올 때, 검거나 혹은 찐득한 변을 볼 때 등입니다. 배탈이나 배변 이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섯째, 정신적 이상.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행동이나 성격, 사고방식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통 감염이나 뇌부상, 뇌졸중 혹은 저혈압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또는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대부분 최근 복용한 약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갑작스러운 혹은 지속적인 정신 혼란이 있는 경우,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거나 혼미해지는 경우, 갑작스럽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영, 환청이 나타난 경우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갑작스러운 전례 없는 극심한 두통. 당신이 50살 이상이라면 이 증상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은 뇌졸중, 혈관 내 염증, 뇌수막염, 뇌종양, 동맥류 이상 확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두통이 고열, 뻣뻣한 목, 발진, 혼미, 발작, 시각적 이상, 말하기 어려움, 씹을 때 통증, 두피 통증과 함께 나타날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일곱째, 단시간 시력 상실, 말하기, 행동 불능. 이런 증상은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무력감, 얼굴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 말하기나 듣기 이해하기 어려움, 결악처럼 닥치는 두통, 갑작스러운 현기증, 넘어짐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재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여덟째, 눈앞이 번쩍임. 망막 박리 초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시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니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아홉째,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 만일 이런 증상이 구토증과 함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췌장암, 위암, 난소암 등 여러 종류의 치명적 질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관절이 붓고 뜨겁고 붉어짐. 급만성 관절염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위험한 관절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세균이 다른 부위로 퍼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관절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경우에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